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98%의 읍면동, 전국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한 3,5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98% 정도를 더불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인하공대 기계공학과의 정동수 교수님,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드신 한 분이 애타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권역별로 여러분들 제시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425대 0, 부산시 192대 0, 경기도 599대 0,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들 앞에 것을 워드 처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득표율, 더불당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15%대 차이값 플러스, 국민의힘의 낙선자들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여러분들 15%대, 제야 H님이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을 가지고 여러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부가 다 뭡니까? 3,000개 은면동에서 3,405개네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차이까지 플러스지 않습니까? 왜 플러스입니까? 전부 다 투표소 단위에서 다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425대 0, 599대 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405개 가운데서 3,448개 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크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줬으니까 이러면 당일보다 크는 거죠. 이렇게 표를 다 집어줬으니까 더불당의 차이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 확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대 0면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70대 0가 돼도 11에 8,059경입니다. 60대 0가 되더라도 115경입니다. 그럼 425개는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425번의 이름 선거를 해가지고 꼭 같은 결과가 425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갖고 대학 교수님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 정동수 교수님, 정동수 교수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동수 교수님, 이런들 장문에 글을 남겼네요.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3,500여 개 총행정동 가운데서 98%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누구라도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든 개표 단위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총 행정동수는 3,551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이 있을 테니까 한 3,000, 이게 여기 여러분들 3,400개라는 이야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보시죠. 선관위가 제공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플러스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많은 경우 즉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했던 사례에 쓰이고 마이너스는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숫자입니다.
분석 결과 총 3,551개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고 그중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습니다. 즉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란 겁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에게는 사전투표가 심히 불리해서 국민의힘은 전체 행정동 가운데 2%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빼내면 파란색 직사각형에 보듯이 평균 12.2%가 나옵니다. 반면에 선거에서 진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면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보듯이 평균 -11.9%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두고 지금 정동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선은 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사전투표자 수와 당일투표자 수와 비슷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거의 50% 육박한 경우입니다.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부분 98%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게 확률적으로 제로란 거 아닙니까?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이 조작을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전국 3,500개 행정동의 98%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과학과 통계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해온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고 지난 40년 동안 실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논문을 써왔고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을 대학원에 수강하고 학부에서 열흘 동안 가르쳤습니다. 수치 해석에는 통계와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이 들어있어 공과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세상에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고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서 자료를 보내니 살펴보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지 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22대 총선의 원 데이터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깔아뭉개겠죠. 닥치고 뭡니까? 믿어줘 이런 거겠죠. 엉망진창이 나란 겁니다. 사실 따위는 필요가 없고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뭐가 문제냐? 조작 좀 하면 왜 문제인데?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이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어나게 됐으니까 가끔 맨정신을 생각해보면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